짙은 안개를 뚫고 보고 싶은 아들 새별이가 오고 있다.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 순자 씨. 오, 새별. 네. 어머니 안 보고 싶으셨어요? 안 보고 싶죠. 생일 와가지고 좀 받은 것도 있고. 오지요? 오지 구석기. 오지 구석기 이게 생일인데요. 근데 선물도 받고 그랬는가 봐요. 갖고 왔대요. 저는 바빠갖고 몰랐어요. 근데 밤에 9시 넘어서 전화 딱 받았는데 엄마 내 생일 돼서 오늘이 그 너무너무 미안하던데. 요즘 민호의 온 신경이 집중돼서 하나뿐인 아들 생일도 잊었다. 못해준 미역국부터 챙기는 순자 씨. 생신 축하합니다. 늦어도. 일주일 만에 먹는 엄마 밥이다. 이제 왔어. 네, 갔다 왔어요. 공부 열심히 하고 밥 먹어야죠. 네. 마침 만숙 씨도 일어났는데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만 흐른다. 공부하면서 시간 남아 친구들하고 괜히 통닭 사 먹어. 감사합니다. 이럴 땐 용돈만한 게 없다. 10만 원 주세요. 집 올 때마다 이제 가면은 또 생활비 같은 거 좀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와서 갈 때 이제 5만 원씩 지어주셔야죠. 용돈 부족하진 않아요? 네, 부족하진 않죠. 처음부터 우리 새별이한테 용 잘해요. 새별이 필요한 거 다 해줘요. 그리고 이래 한 번씩 왔다 갈 때마다 그냥 용돈 그냥 주고 외국 학교서 외국 갈 때도 다른 애들보다 진짜 제 생각에 우리 새별이는 더 넉넉히 돈 갖고 가는 것 같아요. 많이 생각해서 집 오고 싶어 한번 가서 데려오고. 약간 삼촌이라고 계속 그렇게 부르잖아. 어색해가지고. 갔다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햇빛이 나는데요. 날씨 좋겠어요, 어제는. 갈비하고 오뎅, 부산 오뎅 가지러 가요. 아는 분들이 주셔서 갔다 먹으라 해서. 그거 갔다가 일주일 동안 기숙사 밥 먹고 온 거 집에 왔을 때 해먹으려고요. 새별이 해먹이게요. 오랜 시간 이웃집 삼촌과 동네 아이로 지냈던 만숙 씨와 새별이. 호칭은 여전히 삼촌이지만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. 내가 있으면 마음을 편하게 해줘도 조금 그럴 거 아니야. 애기가 편을 안 하게 둘이서 오빠한테 같이 얘기하라고 자리 피해주지. 순진한 애가 어리다니까 마음이 덩치에 비해서. 착해. 내가 안 묻었잖아. 그 세상 물정을 몰라. 그래도 3년 동안 그래도 같이 이렇게 사셨는데도 아직은 불편한 게 조금 있으셔요. 나는 없어. 새별이가 있겠지. 모르지. 있는가 없는가. 근데 새별이도 집에 오려고
솔직히 최고 좋다 해 집에 오면. 저도 편하니까 집이 좋다 하지.